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벌써 이제 맥아랜드 평가단 10회가 왔네요. 10회차. 자, 10회는 경제론 파트고 우리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유량과 절량에 우리 유량을 flow라고 하고 절량을 stock이라고 하죠. 우리 시험 문제 절량이라는 단어 대신에 stock이라는 단어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영어로도 좀 기억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유량은 flow, 절량은 stock. 자, 두 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절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변수 개념이다. 맞고, 유량은 일정 기간을 잡고 측정하는 양이죠. 자, 절량의 예로는 가장 중요한 게 절량의 예죠. 우리가 절량의 예를 제자가 통부인이다.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암기했었죠.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절량의 예죠. 자, 재고 주택 공급. 자, 공급량은 원래 유량인데 여기에 재고가 들어가 있으면 재고 주택 공급 또는 이걸 단기 주택 공급이라 하죠. 단기 주택 공급은 절량에 해당되는 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제자가 통부인이니까 자산 가치 통화량 절량의 예가 맞네요. 자, 유량의 예로는 대표적으로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이걸 합쳐서 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겠죠. 거래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래량 맞고, 수입이고, 이자는 지출을 얘기하죠. 만약에 이게 절량인지 유량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간이나 시점을 붙여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자는 어울리지 않고, 월 이자, 연간 이자, 기간을 잡아야 이자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얘는 유량 개념인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기간이 나온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10만 채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졌고 미분양이 1만 채라면 자, 가장 중요한 건 유량의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일정 1년 동안 기간이 나왔으니까 유량의 공급량은 신규주택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주택 공급량. 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0만 채가 만들어졌으니까 10만 채이다. 이때, 자, 1만이 미분양이니까 이때 유량의 수요량은 9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5번에 보니까 현재. 자, 현재라는 건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서 보면 여기에 유량의 수요량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라는 시점은 유량이 아니라 일정 시점이니까 절량의 수요량이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나라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100만 채가 공가라고 한다라면 존재하는 양은 쓰고 있는 양을 얘기해요. 쓰고 있는 양을 바로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거고 쓰고 있는 걸 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고 주택의 공급량. 이걸 우리가 절량의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죠. 절량의 공급량은 재고주택 공급량이니까 1,500만이라고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이 중에서 100만이 공가니까 100을 뺀 1,400만은 절량의 수요량이다, 이라고 봐야죠. 유량이 아니라 절량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기간이 나오면 유량 개념이고, 시점이 나오면 절량 개념이다라는 거. 수요 공급량은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 절량의 수요량 공급량, 이렇게 절량과 유량을 동시에 따진다는 거, 이거 하나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보니까 초과 공급은, 자, 공급이 초과됐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걸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많으니까 팔려고 내놨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겠네요. 임대료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맞고. 자, 공급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가격 수준에서 능력을 갖춰야 돼요. 능력을 갖춘다는 건 유효한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팔거나 산게 아니라, 판매하려고 하는, 사려고 하는, 매도하려는, 예, 사전적 개념이 돼야 돼요. 사전적 개념이 맞고, 양을 얘기할 때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수량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즉 구입하려는 능력을 갖춘 수요자가 매수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수요량을 정의하는 거고.
자, 가격이 하락하면 중요한 건 얘가 공급량이라고 나왔죠.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이 수요법칙, 공급법칙이죠. 공급이니까 공급법칙을 얘기하면 비싸면 판다. 비쌀 때 팔아야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맞네요.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이, 자, 물리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양이죠. 이건 토지는 부증성에 의해서 순수하게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거죠. 얘가 일정되어요. 일정, 한정되어 있어서. 자, 그러면 양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맞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 맞는데, 그러면 완전 비탄력이면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직선을 본다라면 얘가 가격 양일 때 이렇게 내리면, 자, 이 점들은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수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을 못 가는 거죠. 그럼 양이 감소나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양의 감소 증가가 안 된다는 건 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의 변화가 없다. 이건 양이 일정하다고 하는 거죠. 일정하다, 고정된다. 이렇게 수직선을 완전 비탄력, 양의 변화가 없는 우리가 함수를 수직선 완전 비탄력이라 하죠.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에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량이 변하면이라고 나왔네요.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은 해당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그러면 곡선이 이동하겠죠. 곡선이 이동하는데, 자, 말이 없으면 정상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우측으로, 수요량이 증가해서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맞죠? 수요의 증가에 대한 얘기죠. 자,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니까 수직선이 완전 비탄력. 양이 일정한 거죠. 자, 특히 우리가 이제 최근 문제 경향을 본다라면 이 완전 비탄력은 만약에 양이 0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0은 원점이고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면 양은 언제나 100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걸 함수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양은 언제나 100이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Q는 100이다라는 걸 이걸 읽을 때이 함수는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 함수는 완전 비탄력 수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의 함수식은 Q는 숫자로 이렇게 끝난다는 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식은 P는 200 마이너스 뭐 EQ 이렇게 PQ가 같이 있는 건데 이런 함수식이 아니라 Q는 숫자 또는 P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P는 숫자 나오면 완전 탄력이고 Q는 숫자 나오면 양이 100으로 언제나 일정하다. 이거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4번이 틀렸고. 자, 3번에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재화는 아파트고, 자, 아파트고, 자, 수요 곡선이 이동한대요. 곡선이 이동하는데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이 감소해야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수요량을 줄게 만드는데 해당 재화는 아파트죠. 아파트의 수요량을 줄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야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요인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해야 되고 이때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로 답이 될수 없는 거,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건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건 오르든 내리든 이건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껴놓고 자, 수요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공급과만 관련 있는 게 있어요. 공급과만 변화시키는 공급만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었냐면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원자재나 또는 뭐 임금이나 또는 뭐 주택 부동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토지가 생산 요소가 될수 있죠. 이런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나 생산 기술, 공급자 수, 이들은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죠. 자, 보니까
원자재의 가격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공급만을 변화시키는 공급의 변화 요인이죠.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될 거니까 공급의 증가 요인이지만 이건 수요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답은 될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와 얘를 제껴놓고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아파트의 가격을 제꼈고 나머지 요인은 이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 요인일 건데 우측으로 가는지 좌측으로 가는지 수량이 증가하면 우측 가고 수량이 감소하면 좌측 가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량이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갈 거고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는 소비자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는 사람은 소비 생활을 하지 않고 살수 없으니까 인구수 나오면 소비자 수를 얘기하고 공급자 수는 반드시 공급자 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구수가 공급자 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인구 감소했으니까 수요의 감소. 자, 마지막 먼저 해석해 보죠. 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살수 있겠네요. 수요의 증가. 자, 그럼 이제 대체재 보완재 관계를 보죠. 자, 보완 관계에 있는 A재와의 가격이 올랐대요. 자, 그러면 A를 살 거다, 안살 거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비싸면 안 사는 거죠. A, 안 산다. 자, 근데 A하고 아파트가 보완재 관계래요. 보완재는 같이 살때 사는 거나, 안살때안 사는 재화를 얘기하죠. 샤프와 샤프심처럼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보완재 관계예요. 그럼 A 안 샀으면 아파트도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도 줄 거니까 얘도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 자, 여기에 대체 관계에 있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자, 그러면 이 주택과 아파트가 대체 관계에 있어요. 대체 관계는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 살때안 사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러죠.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 주택을 산다 되겠네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자, 그러면 주택을 샀으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를 역시 아파트를 안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건 하나, 둘, 세 개. 답은 2번, 세개 이렇게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에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아파트의 가격을 제끼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기술, 공급자 수 이걸 제끼고 나머지 것 중에 증가 감소를 이제 찾을 건데 자, 보완 관계에 있을 때는 두 개의 재화 관계가 살때 사면 이건 보완재예요. 안살때안 사거나 살때 사는 거. A가 비싸졌으니까 A를 안 사면 A하고 아파트가 보완재니까 아파트도 안 산다. 아파트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대출 관계에 있는 주택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주택을 사겠네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자, 주택을 살때 대출 관계는 하나 살때안 사는 재화를 이두 재화의 관계, 두 재화의 관계를 이거 대체재라고 얘기하죠. 자, 주택 가격이 싸져서 주택을 샀으니까 아파트를 안 산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좌측 이동하는 건 이렇게 세개 결정할 수 있어야겠죠. 자, 유명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죠. 수요의 변화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됐던 유형의 문제이기도 하고 연습 많이 하고 중요하다는 유형이라고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자, 네 번째 보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인데. 자, 공급이 일정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정한 건볼 필요가 없고 수요 증가에서 균형점 이동이 나타나겠죠. 자, 증가하면 양 증가죠. 자, 수요가 증가든 공급이 증가든 곡선이 우측으로 갈 거니까 우측 가면 곡선에서 우측 가면 세로 가로축을 얘기하는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하면 곡선이 우측 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서로 살려고 해서 가격은 상승 맞고 자,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작게 변한 건 무시하고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감소면 양 감소, 그다음에 수요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 맞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걸로 끝났어요.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보면 자, 증가니까 수요 증가는 양을 증가시켰고 공급 감소니까 양을 감소시켰어요. 그럼 양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많이 변했다라고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양의 변화가 알수 없고 양의 변화는
알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오고 알수 없다가 아니네요. 알수 없는 건 양의 균형량의 변화를 알수 없는 거고 가격은 상승이라고 나와야죠. 자, 3번은 둘다 수요와 공급이 변했는데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알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죠. 자, 4번 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럼 수직선이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니까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럼 양이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완전이란 게 나오면 무조건 하나가 정해지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면 양은 무조건 일정한 거고, 만약에 완전 탄력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니까 여기에서 양은 무조건 일정, 이 완전 비탄력에 의해서 양은 무조건 정해지는 거고, 그럼 나머지 가격은 수요나 공급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을 일정하게 만들었고, 수요 감소가 가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 맞죠? 자, 5번에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얘가 똑같은 폭으로 변했대요. 그러면 수요 증가는 증가니까 양 증가시켰고 공급 증가도 양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할 거고 둘다 양을 증가시켰으니까 수요 증가는 가격 올랐고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이 내렸어요. 100원을 올렸으면 얘는 100원을 내린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격은 올린 만큼 내려가니까 변화되지 않는다. 가격은 일정하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던 문제고. 자, 5번에 A와 B, A와 C의 관계, 두 재화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A 가격이 10% 오르면, 오를 때, 자, 그러면 A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으니까 A를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A를 안살 때, 보니까 B의 수요가 증가했대요. A 안살때 B를 샀으니까 A와 B의 관계는 살때안 사니까 대체재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다음에 C 부동산은 안 샀다라고 나왔네요. 자, A를 안살때 C는 안 샀대요. 그럼 A와 C는 보완재 관계가 되겠죠. A와 C는 보완재.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두 재의 관계는 대체재냐 보완재냐고, 우리가 정상재다, 열등재다 이 얘기는 소득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면 돈벌때 사면 이 재화를 정상재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돈벌때안 사는 재화가 있어요. 수요량이 줄어들면 얘를 열등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상재, 열등재는 소득에 의해서 살 거냐 안살 거냐 결정하는 것이 이게 정상재, 열등재고, 두 재화의 관계를 물을 때는 보완재 관계냐 대체재 관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살 때, 한 재화를 살때 다른 재화를 안 사면 대체재, 한 재화를 살때 다른 재화를 같이 사면 보완재 관계, 이렇게 정리하죠. 자, 6번에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인데, 자, 수요 함수가 Q는 800-EP라고 나왔고 공급 함수가 P는 2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좀 특이한 거죠. P는 숫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공급 함수가 P는 300으로 변할 경우에 공급 함수가 이렇게 변할 때 균형량의 변화는 얼마고,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이게 무슨 탄력적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얘가 공급 함수인데, 자, 공급 함수는 PQ가 같이 들어있는 식이 아니라 P는 200이다, P는 30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한 함수이고, 가격은 언제나 300으로 일정한 함수로 변한 거예요. 가격이 일정한 건 수평선,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함수는 P는 200이다, P는 300이다, 둘다 공급 함수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답이 될수 없고, 완전 비탄력은 이건 양이 일정한 거죠. Q는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완전 비탄력이고, P는 숫자 나와 있는 건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건데, 한번 보죠. 문제를 풀어보죠. 자, 칠판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PQ가 이렇게 있을 때, 자, P는 200. 이게 P는 200이에요. 얘가 200이라면 가격이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일정한 수평선, 얘는 가격이 일정한 거죠. 200으로 일정한, 얘를 완전 탄력적 곡선인데, 완전 탄력적 곡선은 언제나 가격 200인 거예요. 만약에 수요 곡선 이렇게 있다라면, 자, 여기서도 가격 200이고, 균형일 때도, 만날 때도 가격은 2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은 균형 가격도 200이다라고 얘기하는 완전 탄력적인 거고, 이런 함수가 p는 300으로 변했다. 이게 300이라면 공급 함수는 이렇게 변했다. 얘도 역시 p는 언제나 가격은 언제나 300인 완전 탄력인 거죠. 여기가 균형점인 거죠. 그래서 이때 양의 변화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할 때 양이 얼마나 줄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봤을 때 Q는 800 마이너스 2P라고 하는 것이 수요 함수고 공급 함수는 P는 200에서 얘가 P는 300으로 변했다. 근데 수요 함수는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수요는 여기서도 Q는 800 마이너스 2P고 여기서도 Q는 800 마이너스 2P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을 잡고 여기에서 균형을 잡을 텐데 이 함수는 언제나 가격이 200이니까 균형일 때도 가격이 200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에 있는 이게 균형 가격 2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양이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00, 400이니까 800 빼기 400은 4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이 4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때 균형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가격이 300이니까 균형일 때도 가격이 300이에요. 균형일 때도 가격이 300이니까 여기다가 균형 가격 300을 대입했을 때 이때 나오는 양, 그럼 600을 빼줄 거니까 200이 되겠네요. 이 양이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 점이 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균형량은 400에서 200으로 200이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P는 숫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얘가 수평선을 얘기하는 완전 탄력적인 걸 아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균형 가격이나 균형량의 변화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까 자, 얘는 200이 감소한다. 균형량이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이렇게 수평선은 얘는 언제나 가격이 200으로 일정한 수평선,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고 균형이든 균형이 아니든지 간에 언제나 가격은 200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에서 균형을 잡을 때 얘는 균형 가격이 곧 20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균형 가격 200일 때 양을 잡으면 이게 균형 양이 되는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는 언제나 가격이 300이니까 균형일 때도 균형 가격이 300이에요. 그럼 여기다 균형 가격 3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을 이걸 균형량이라고 볼수 있죠. 그럼 균형량은 400에서 200으로 200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얘가 P이고 Q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100이다. 그러면 얘는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데 완전 비탄력 함수는 역시 양이 감소도 증가도 안 되는 양이 일정한 함수죠. 양이 일정한데 0으로 일정한 게 아니라 100으로, 언제나 100으로 일정한 거죠. 그래서 100으로 일정하다. 이 함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양은 언제나 100이다. 이렇게 Q는 숫자 이런 함수식, P는 숫자 이런 함수식이 나오면 이건 완전을 얘기한다. P는 숫자 나오면 가격이 일정한 수평선 완전 탄력. Q는 숫자 나오면 양이 숫자로 일정한 완전 비탄력. 수직선, 완전 탄력은 수평선. 이렇게 정리해놔야죠. 무조건 시험 문제 100% 나올 내용이니까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7번을 보죠.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탄력성이 나오면 우리가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딱 정리해야 돼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려면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이에요.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외웠어요.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적이고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고 장기가 비싼 사치품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이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경제론에서 거의 매년 한두 개 지문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암기해서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럼 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커진다라고 나와야죠. 자, 이게 세분화할수록 커진다라고 나왔으니까. 자, 틀렸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자, 그러면 만들기가 어렵겠네요. 규제가 강화되었으니까. 그럼 만들기 어려우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작아진다고 나와야죠. 쉽게 만들어야 탄력적이니까. 그래서 곡선은 이전에 비해서 자, 탄력적이 된다가 아니라 만들기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탄력적이다라는 얘기죠. 1이면 단위 탄력적이고, 탄력적이다. 탄력적.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서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에요. 얘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떻다? 크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인 거예요. 자,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작을 경우라고 나왔는데 이건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 자, 전체 수입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 암기했던 게 있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비고가 이렇게.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탄력성에 따른 전체 우리가 암기 코드가 있었어요. 총 수입 변화는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비탄력일 때는 저가로 파는 것이 불리할 거고,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하고 저가가 유리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할수록 고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비탄력적일 때 고가로 팔수록 유리하다니까 전체 수입 어떤다?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비고가, 우리가 탄력성에서 총수입 변화, 암기했던 걸 활용할 거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균형점의 이동인데. 자, 공급은 감소했다 증가했다는 건 없어요. 공급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곡선은 가만히 있는데, 다만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문제를 풀려면 균형점 이동 먼저 풀어야 돼요. 수요가 증가했고 공급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균형점의 이동을 해석하면 양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가격은 수요 증가니까 상승한다.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풀어놓고 그두 번째 탄력적에 따라서 우리가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더라고 얘기하고 가격은 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더라는 말은 크게라는 말이고 덜이라는 말은 작게라는 말이에요. 연결 지으면 양은 더 증가한다. 양은 또 크게 증가한다. 가격은 덜 상승한다. 가격은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은 상승하는데 작게 상승한다. 맞죠? 이때 크게나 작게 앞에 있는 이 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더는 신경 쓰지 말고 덜이라는 말은 작게라는 말이니까 이 작게가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작게 상승한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자, 탄력성에 활용해서 4번과 5번이 가장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고 탄력성이 커지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해서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은 쉽게 지문에 나오면 해석할 수 있도록 암기해야죠.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그다음에 세수주장 비싸용 이렇게 암기해서 탄력성을 정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하는 거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는 게 비탄력. 자, 8번에 가격 탄력성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가 가격 탄력성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은 언제나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정량적 개념인데, 가격이 원인이고 결과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니까 수요량을 얘기하죠. 우리가 식을 쓸때 원인분에 결과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원인은 가격 변화율이고 가격 변화율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이렇게 보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자, 가격 변화율이 나오지 않았어요. 임대료가 가격인데, 얘가 60에서 100만 원으로 변했다. 변화율이 나오지 않고 가격 값이 나왔네요. 가격 값만. 수요량은 1200에서 800 세대로 감소했다.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탄력성을 구하려면 변화율을 알아야 돼요. 변화율. 변화율은 변화된 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값의 비율. 그러면 변화 값을 분자에 써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무슨 비율 나오면, 대부 비율 나오면 대부액이 위에 가야 돼요. 부채 비율 나와도 부채가 위에 가야 되고, 분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변화 값을 쓰고, 여기에는 기준 값을 쓰는 거예요. 자, 기준 값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보니까, 자, 중간 값으로 한다. 기준은 중간 값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최초 값이나 중간 값으로 하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중간 값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변화 값. 그래서 변화율 퍼센트를 구할 때는 기준값분의 변화값 이렇게 쓴다. 자, 그럼 보죠. 가격의 변화율을 보면, 자, 중간값의 기준이니까 60과 100의 딱 중간은 80 되겠네요. 두 개 더해서 2로 딱 나누면 정확히 중간이에요. 그래서 중간값은 80이고 변화값은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변화값이에요. 40 이렇게 되니까 0.5. 그러면 50%는 가격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고, 자, 수요량의 변화율은, 자, 기준은 중간값이고, 1200과 800의 중간은 두 개 더해서 2로 딱 나누면 1000 나오겠죠. 1000이고, 변화값은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400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0.4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보더라도 50이고 40이니까 비탄력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이니까, 자, 탄력성 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얘가 가격은 50%, 수량은 40%니까 0.8이 나오니까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비탄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탄력성은 0.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면 퍼센트 변화율을 알아야 되는데, 변화율이 제시되지 않고 값이 나왔을 때이 값을 이용해서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변화율을 계산하는 건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변화값을 분자에 쓰고 분모에는 기준값을 쓰는 거예요. 기준값은 제시할 거예요. 최초값을 써라, 또는 기준 뭐 중간값을 써라. 만약에 이게 최초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격 변화율을 구할 때는 최초값이 60, 변화값이 40 이렇게 해서 구하면 가격 변화율 최초값이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최초값으로 기준 잡는다라면 1200분의 변화값이 400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최초값을 기준했을 때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변화율을 구하는 식도 어렵지 않으니까 기준값분의 변화값, 이 변화값의 비율이니까 여기 있는 게 언제나 분자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것만 의미를 해석해도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연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역시 계산 문제로 준비해놔야 되겠죠. 자, 9번에 거미집 이론의 모형이 뭐냐?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거미집 이론의 모형을 얘기할 때 수탄이 크거나 또는 공기가 크면 이건 수렴형이다. 그래서 수탄 공기 외웠죠. 반대가 되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형이고, 또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일단 C를 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1.1이고 공급의 탄력성이 1.5라고 나왔네요. 자, 수탄이 작네요.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면 이건 수렴형일 텐데,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발산형이죠. C는 발산형이라고 체크해야 되고,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그래서 함수가 주어지면 기울기의 크기를 계산해서 공기가 큰지를 확인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이렇게 정하는 거고,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정하냐면 함수식에서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기울기 크기는 절대값이 있어서 플러스 값으로 보는 거예요. T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봐서 기울기 크기로 공급계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죠. 한번 보죠. 보자마자 나오는 거니까. 자, P의 계수는 2, Q의 계수는 1이죠. 그래서 기울기 크기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기울기 크기인 거예요. 이때 D라고 나온 건 디맨드 수요니까 이렇게 수요권 2분의 1이고 S라고 나온 건 공급걸 얘기하죠.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계수 3, Q의 계수 1이니까 3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수요가 더큰 거죠. 0.59, 0.333이니까 공기가 커야,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커야 수렴형인데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작으니까 얘는 발산형 이렇게 나오겠네요. 발산형. 자, 그러면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두 번째 B도 한번 구해보죠. 자, 이건 수요 거고 이건 공급 건데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 수요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계수 1, Q의 계수 2니까 1분의 2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면 2가 될 거고, 자, P의 계수, Q의 계수니까 2분의 3인데, 얘도 역시 2네요. 그럼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같으니까 순환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순환형. 자, 그래서 거미집 이론에서 모형을 얘기할 때, 수요의 탄력성, 탄력성이 나오면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 수렴형이고,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P의 계수분의 Q의 계수로 구해서 공급계 크면 수렴형,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작으면 발산형,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이 나올 때는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공기가 크면 수렴형, 이렇게 공기가 작으면 발산형. 무조건 맞아야 되는 우리 경제론의 문제죠. 자, 10번 보죠. 자, 10번에 보니까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 변화율. 이때 전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요인이 하나가 변한 게 아니라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도 변하고 아파트 수요자의 소득도 변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할 거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거고 오피스텔 가격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서로 대체재 관계래요. 그러면 다른 재와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세 개가 등장한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 소득, 오피스텔 가격.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의 전체 수량 변화를 알려면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을 한번 따져볼 건데 이 전체 수량은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한 수량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량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재화인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아파트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건 다 아파트의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두 더해야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들을 구하는 식이 어렵지가 않아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요량은 아파트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이에요. 이렇게 곱하면 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고 다른 재화에 의해서 변하는 건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제시된 걸 끼리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거. 이 곱하는 거에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죠. 보니까 아파트 가격과 수요량의 소득은 3%씩 변했으니까 아파트 가격 3%, 가격 탄력성 0.6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가격이 한건 1.8%가 변한 거고. 자,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0.3대 소득도 3%가 변한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는 거죠. 1.2% 될 거고. 그다음에 다른 재화 가격에서 변하는 건 교차 탄력성 0.2고 오피스텔 가격이 4% 변했으니까 0.8% 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수요량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종합한다라면 자,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을 써야 되고 돈 벌면 산다. 정상재의 일대를 얘기하는 거고 오피스텔과 이건 아파트 걸 얘기하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대체재 관계라고 나왔으니까 자, 여기에 가격이 비싸지면 오피스텔 안 사고 아파트 산다. 이렇게 정리해서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요. 소득도 상승했대요. 아파트 가격 올랐고 소득도 올랐고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대요. 이렇게 올랐다.
그럼 아파트의 수요량의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 아파트가 비싸면 안 산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말이 없으면 정상재고, 정상재로 나왔네요. 그러면 소득이 높아지면 아파트 산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과 여기는 아파트 걸 얘기하는 거죠. 대체적 관계니까 오피스텔 가격 비싸면 오피스텔 안 사고, 비싸면 오피스텔 안 사고, 아파트를 사겠죠. 대체재니까 안살때 사거나 살때안 사는 거니까. 그럼 아파트 산다. 이렇게.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 2.0%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정하면 2.2% 올라가는데 1.8% 떨어지니까 결국 남은 건0.2%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0.2% 증가 이렇게. 자, 원리만 알면 사실 여러분이 계산하는 것은 뭐 어려운 식을 쓸게 아니에요. 끼리끼리 곱하는 것뿐에다가 방향만 정하면 되니까 이거 푸는데 이해만 하면 1분도 안 걸려서 충분히 쉽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 가격, 소득 탄력성 소득,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끼리끼리 곱하면 1.8, 1.2, 0.8인데 방향 체크할 때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 그다음에 대체재 관계니까 다른 재화 비싸면 다른 재화 안 사고 해당 재화 산다. 그래서 이 방향까지를 계산해서 전체를 더하면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구할 수 있는 거죠. 0.2 증가. 출제자가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니까 연습해서 이 문제는 나오면 무조건 계산 문제 풀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경제론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지만 사실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거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고 실제로 계산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론을 살펴봤고, 다음에 차차 좀더 어려운 문제도 접근해 보긴 하겠는데, 오늘 풀어왔던 문제는 경제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들만 다뤄봤으니까, 충분히 내가 만약에 실수했거나 틀린 문제가 있다면, 해설 강의를 듣고 스스로 풀어보면서,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합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고, 다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